시즌 초반 LPGA 무대에선 KLPGA 출신 새내기들의 돌풍이 뜨거운데요. 내일 혼다 타일랜드 대회부터는 드디어 한국의 에이스 김효주가 시즌 첫 출전에 나서게 돼 진정한 신인왕 경쟁이 시작됩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지켰던 장하나 선수. 시즌 개막전에선 장하나가 준우승을 차지했고 이어 열린 바하마 클래식에선 김세영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LPGA 무대에 데뷔한 신예들이 돌풍을 일으키는 사이 김효주는 태국에서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시력교정 수술로 부족해진 훈련량을 메울 만큼 강도가 높아 비거리는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올 시즌 신인왕 경쟁은 태국의 아리아 조타누칸과 장하나, 김세영의 3파전 구도였습니다. To me, to watch Se-young Kim win in the Bahamas was really impressive. I think she came in a little lesser known than some of her other rookie counterparts. 하지만 이제 김효주의 가세로 경쟁은 점입가경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Well, there's no question this is one of the best rookie classes that the LPGA has had in a long time. But I think the one name that stands out to me is Hyoju Kim. 김효주의 합류로 개막전부터 4대회 연속 한국계 선수의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